Hi guys! 안녕! 나는 B2B의 푸니엘이야. 오늘 내 SNS를 한번 볼 거야. 오케이. 베스트 B컷? 잠시만. 나 이거. 그냥. 장꾸 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한 모습도 보여가지고 좋은 것 같아. 나랑 민혁이 형 둘 다 두 번째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제일 잘 나오지 않았을까? 뷰티풀 선배. 난 사실 찍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직업상 많이 찍혀야 돼가지고. 찍는 걸 더 많이 좋아해. 풍경이 좀 더 쉬운 것 같은데 사람도 찍으려고 연습 중 약간? 더 좋아하는 건 없는 것 같아. 그냥 사진 찍는 거 자체가 그냥 재밌어가지고. 근데 풍경이 훨씬 쉬운 것 같긴 해. 내가 생각한 건 사진전보다는 포토북을 하면은 그걸 이제 해외 팬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. 근데 아직 사진이 없어가지고. 여섯 명 다 같이 놀러 가면은 일단 해외로 가면은 LA 에어비앤비 같은데 빌려가지고 스트레스 다 날라버리라고 이제 바다 풍경 이런 거 아니면 한국에서 만약에 가면은 빠지 가서 물놀이 같이 하고 싶어. 복싱? 운동 되면서도 스트레스도 풀리고 해가지고 되게 재밌었는데 안 한 지 오래돼서 다시 시작할까 고민.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해가지고 약간 생활 습관? 해야 한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못하면은 답답해. 이해가 안 되나? 컨셉에 맞춰서 좀 더 표현을 할 수 있고 해가지고 스타일? 패션 액세서리 느낌. 유니스텔라라는 내일 그 혜진 누나 가게가 있는데 노래 듣고 의상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내주고 알아서 다 잘 해줘. 막하네? 해시태그 막하네? 그냥 올리고 싶을 때 올리고 기분파 막 올리네? 오늘 내 인스타도 보고 남들은 다 똑같지? 사진은 또 재밌게 찍었고 안 봤으면 얼른 가서 사진 보고 누가 제일 잘 나왔는지 의견 주고 다음에 또 만나.